남주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서봉수원 대표입니다. 금일 의원총은 본회의 안건 설명 및 대난 논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57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민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믿으며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니다. 먼저 윤재옥 원내대표의 보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는 민생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야당의 변화를 촉구를 했습니다만 결국 민주당은 정쟁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명분 없는 단식을 하더니 결국 자신이 약속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국회 제1야당인 민주당은 그런 대표의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국무위원 탄핵을 주장하더니 급기야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여 오늘 표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의석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시선이나 대한민국 정치의 추락은 상관없고 공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염치도 없이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당이라면 적어도 정치적 행보를 정하기 전에 국민께 설명할 수 있는 상식적인 명분을 찾기 마련인데 민주당은 그런 상식이 남아있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병상 SNS 지침과 개딸들의 감시 속에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하는 가결,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하는 부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리는 결정의 근거가 정치적 가치나 신념이 아니라 팬덤 정치의 눈치 보기라니 안타까움을 넘어 절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보다 이재명 대표를 선택한다면 국민 역시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본회의는 인사 안건과 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단히 중요한 본회의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편치 않고 불편하고 또 걱정스러운 그런 국회 본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오늘 본회의에서 그 입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또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토의를 하기 전에 잠시
동영상 시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불체포 권력은 제한해야 된다. 해프의 공약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영자 청와대에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혁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청문회의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